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웅제약 준비를 해주셨는데 대웅제약의 나보타. 자, 우여곡절 속에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당탕탕 대웅제약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네, 우당탕탕.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A 스토리를 하고 난 뒤에 한 40%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0.38인가로 시작한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10%가 돌파됐다고 합니다. 5회 만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시청률이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그냥 인기가 아니라 신드롬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겨울연가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술수 권민우, 네, 그런 유행어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당탕탕 대웅제약이라고 했습니다. 나보타 때문에 우당탕탕 했었죠. 이게 2013년 9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단 얘기가 계속 어제부터 이어지는 건데 중심에는 메디톡스가 있고요. 메디톡스가 굉장히 가련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나보타는 2014년 국내에 출시됐고요. 아시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품 용량에 따라 50U, 100U, 150U, 200U가 있는데요. 2019년 대웅제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2013년 9월, 그 당시에 이제 메디톡스는 엘러간이죠. 지금은 에브비입니다. 계속 뭐 휴미라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많이 나왔던 그 에브비가 엘러간을 인수하게 되었죠. 미용 쪽을 추가했습니다. 네, 엘러간이 그 메디톡스의 손을 잡고 메디톡스가 지금 정말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대웅제약을 막으려고 했었던 건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메디톡스가 압도적인 1위였고요. 우리나라에서 메디톡스에 메디톡신을 맞는데 보톡스를 다 맞으러 간다고 했죠. 왜냐면 엘러간의 보톡스가 유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메디톡신이 시장을 점령했었고요. 가격을 싸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려고 했는데 대웅제약은 해외를 먼저 팠는데 그걸 미국을 판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하니까 메디톡스는 엘러간을 통해서 엘러간이 국내에선 밀렸지만 세계에선 보톡스 1위고 당연히 미국에선 1위였기 때문에 엘러간을 통해서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진출을 간접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대웅제약이 먼저 미국에 진출을 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했었던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3년부터 엘러간하고 파트너사를 맺었는데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랑 맺었죠. 네. 옛날 대웅제약 하면 언론에 에볼루스가 나오잖아요. 그건 에볼루스가 파트너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러간은 8년 동안 메디톡스의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죠. 우리 2016년 한미약품 얘기 많이 했지만 2016년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달리다가 프랑스의 사노피를 시작으로 다 반환당하면서 굉장히 초라하게 일단 그 1막은 해외 진출의 1막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노피가 기술 수출 반환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모양새는 엘러간이 반환하는 것으로 됐어요. 여기도 엘러간이 메디톡스 거를 이제 반환했습니다. 뭘 반환했냐면 메디톡스는 엘러간을 통해서 미국에 간접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개발권이랑 판권을 우리나라랑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메디톡스가 갖고 일본은 공동 나머지 전 세계는 엘러간 너네가 다 해라고 하고 넘긴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았죠. 물론 반환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돈을 날리진 않았습니다. 뭐 지금 한미약품의 경우랑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반환을 당한 거고 메디톡스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끝은 모양새는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엘러간이 메디톡스 거를 다시 반환을 시켰다고 해서 메디톡스에게 아무 이득이 없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에볼루스죠. 에볼루스의 지분을 받는 거를 조건으로 ITC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얘가 똑같이 안 맞아떨어질 수는 있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굉장히 처음 뭐 많이 축소가 됐지만
영업정지를 처음에 받았다가 돈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돈으로 메꿨어요. 근데 약간 그런 식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21개월 동안 판매 중지가 됐는데 21개월이면 1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팔 수가 없는 거가 경쟁자가 나타나면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이죠. 시장 선점 효과에 있어서. 그래서 합의금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합의금을 지불하든 어쨌든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ITC의 그 결과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를 해버려서 에볼루스가 빠져나가게 된 거죠. 하지만 합의를 했다고 메디톡스가 아무 이득이 없었냐. 아까 말한 대로 합의금 받았죠. 에볼루스 지분을 확보했죠.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누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팔고 있는데 팔면은 지분이 지금 그 사이에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일대 주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엘러간을 통해서 간접 진출에는 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엘러간하고 그때 협의를 하면서 파트너를 맺으면서 지금 이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에볼루스의 최대 주주가 된 거죠. 나보타가 장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메디톡스도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디톡스에게도 이득이고 그다음에 로열티를 또 계속 받게 되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대웅제약이 지금 잘 나가서 미국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메디톡스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합의금을 받고 21개월을 수출 금지를 무마해 줬다. 그걸로 인해서 메디톡스가 뭐 아주 초라해진 건 아닙니다. 2019년에 대웅제약이 미국 FDA 승인받고 수출 시작했다고 했는데 올 1분기 매출액이 에볼루스 매출액이 435억입니다. 근데 그 435억 중에 미국 상품명은 주보입니다. 주보. 그게 나보타예요. 주보 매출이 1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성장을 했고요. 에볼루스가 2019년 2월 달에 FDA 승인 받을 때 미간 주름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미간 주름은 이제 미용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독소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좀 그 사지마비 환자들한테 이런 거를 치료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을 또 받으면 시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일단 주보가 판매 허가를 획득하고 2019년에 2분기부터 판매 돌입을 했을 때 주보가 출시 첫해 매출액이 447억 원이었어요. 2020년에는 714억 원이었고 작년에는 1265억 원이에요. 지금 나보타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그 21개월 수출 금지가 위기였으나 합의를 함으로써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이 뭐 이거를 또 생산 실적과 점유율이라는 어떤 기준에서 뭐 계속 이제 이 각각의 그 팬들이 계세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똑같거든요, 지금. 대웅제약과 휴젤의 메디톡스의 3파전이기 때문에 각각 주주분들의 어떤 그 팬심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일단 대웅제약이 생산 실적으로 최초로 1위에 한번 올라봤어요. 이게 네. 지금 미국에서 이게 잘 팔리기 때문에 생산하는 거죠. 생산량이 949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어요. 지금 대웅제약이 이거는 최초거든요. 대웅제약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점유율을 따지면 6%대였고 메디톡스가 50% 가까이 점유율을 할 때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었죠. 근데 어느덧 휴젤이 그 사이에 1등을 하고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싸우는 사이에 그다음에 메디톡스는 2위였는데 대웅제약이 생산 실적 1위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ITC가 이 대웅제약의 기술 유출은 인정했죠. 판결 자체가 21개월 수출 금지였기 때문에 미국 수입과 판매 금지 처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던 에볼루스의 주식이 676만 2652주예요. 메디톡스가. 그리고 메디톡스는 그 뒤로 계속 지분을 샀어요. 이게 뭐 방어적인 부분 때문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근데 대웅제약도 이걸 갖고 있어요. 원래 알페온이라는 회사가 11.1%, 알페온이라는 회사가 1위였는데 대웅제약이 지금 5.7로 3위고 메디톡스는 계속 사서 1위로 올라갔어요. 13.7로.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엘러간이 2013년 이전에 그 액상형 보톡스 이노톡스라고 이제 액상형을 만들었어요. 원래 가루를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맞추던 거를 액상형으로 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개발해서 판매하라고 엘러간에 넘겼더니 8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지만 그 결과가 이 지금 그 엘러간의 힘을 어떻게 보면 빌려서 지금 저기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많이 팔리고 생산 실적 1위하고 메디톡스가 3위로 밀리고 이런 건 겉으로 보기에는 메디톡스가 완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이지만 에볼루스의 최대 주주라는 거.
그리고 뭐 2024년까지 에볼루스랑 계약이 되어 있다고 대웅제약이 나붙다가 그러지만 5년이 지나면 계속 무기한 연장되는 옵션이 붙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보타는 에볼루스를 통해서 계속 미국에서 판매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볼루스가 2024년에 만약에 만기가 되었을 때 만료가 되었을 때 엘러간한테 그 엘러간을 통해서 간접 진출을 하려고 했던 그 실패를 에볼루스를 통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웅제약에서는 아니 우리 잘하고 있는데 5년이면 또 연기되는데 그거를 메디톡스도 알아서 그랬는지 최대 주주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4년에 계약 만료가 돼도 5년 계속 계약 갱신이 묵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뺏어올 수는 없어요. 메디톡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지분을 가져버리는 거죠. 적의 지분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적의 지분을 가져서 적이 장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지분만큼 먹는 거죠. 그래서 메디톡스는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엘러간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죠. 엘러간이 우리나라에서도 휴젤한테 당하고 메디톡스한테 당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 시장 자기네 건 뺏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들어오고 이 지금 메디톡스도 들어올지 모르니 오히려 이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중간 지점에서 활동을 하면서 방어를 친 거죠, 결국. 메디톡스는 엘러간만 믿고 있다가 저기 개발을 못한 것이고 대웅제약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메디톡스에게 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휴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메디톡스는 여기 어쨌든 합의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분을 에볼루스 거를 많이 샀으니까 대웅제약 나보타가 많이 팔리면 자기도 이득을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출한 게 대웅제약이죠. 미국에 진출한 건 유일하게 대웅제약이에요. 중국에 먼저 진출한 건 휴젤이고요. 근데 휴젤이 미국의 FDA에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위협이죠. 메디톡스는. 아 이거 힘들게 대웅제약의 나보타 파트너사 에볼루스 지분 확보해놔가지고 장치 마련해놨더니 이번엔 또 휴젤이야? 너 이번엔 휴젤 너네를 ITC에 고소하겠다. 그 ITC에 제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휴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 당시에 메디톡스랑 엘러간이랑 에볼루스 3자 간 협의를 할 때 엘러간의 회장이었던 손더스 회장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임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휴젤도 알고 있는 거죠. 많이 봤기 때문에. 아 메디톡스가 엘러간하고 기술은 뭐 개발은 안 했지만 아 엘러간을 통해서 저렇게 방어를 쳐가지고 대웅제약을 방해를 하구나. 그럼 우리 휴젤도 진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엘러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회장을 영입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휴젤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서 메디톡스의 어떤 다시 한번 이런 소송전이 또 펼쳐질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금 뭐 합의금도 지불을 했고 판매가 되면 될수록 메디톡스에게 이득이지만 에볼루스의 지분 5.7%를 대웅제약도 갖고 있고 22개월 동안 판매를 못할 것을 21개월 동안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HDC 현대상학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돈을 내더라도 분양을 하고 그게 낫지. 장사를 2년 동안 못한다는 건 건설사에 큰 타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메디톡스는 명분과 실리를 양쪽을 챙기고 이 지금 에볼루스랑 대웅제약은 실리를 챙긴 거예요. 그래서 대웅제약에서는 나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도 지금 2020년 714억 매출이었는데 작년에 1265억까지 올라갔으니 네. 나보타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나보타는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4호 신약이죠. 팩스클루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나보타가 이렇게 시끄러운 반면에 팩스클루전은 아주 깨끗합니다, 일단. 네. 국산 신약 34호죠. 제일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19 때 31, 32, 33, 세 개가 나왔잖아요. 유한양의 렉나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34호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팩스클루정이죠. 대웅제약의. 이게 첫해 1000억 원 매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회사의 목표치는 높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게 바로 그 31호 유한양의 렉나자가 신약을 받기 전에 그 전에 3년의 공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의 공백 전에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던 30호 K캡정. HK이노엔, 예전에 CJ헬스케어, 그 회사에 지금 K캡정이 점령하고 있는 이 시장을 이 팩스클루정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예. 원래 이 그 위식도 역류질환,
여기 시장은 PPI라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 이 제재가 완전 점령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PPI 제재의 단점이 있어요. 위산, 위식도 역류질환을 방지하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니까 위산이 강력해서 거기에 약재가 분해가 되면 효과가 없으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용 코팅을 매깁니다. 그런데 코팅을 매긴 게 위산에 분비되지 않고 약효가 잘 발휘되기 위해서 코팅을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엄청나게 쓰리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코팅이 입혀져 있어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코팅이 안 녹아서 그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이죠. 네. 그러니까 위산에 쉽게 분해되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코팅 기술을 적용했더니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I 제재의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나와서 시장을 많이 지금 점령을 하고 나가는 게 바로 K캡정이고 그거는 PCAB, P캡 제재입니다.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위산에 의한 활성화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산에 녹을까 봐 장용 코팅을 매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는 양성자 펌프란 곳에 결합을 해서 양성자 펌프에 결합을 해서 이 칼륨 경쟁적 요소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거라 위산에 직접 닿아서 위산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19년 출시되어서 소화성 괴양용제 시장에서 2년 연속 1위를 K캡정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원해 처방 실적은 1,09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30호 신약으로 사전에도 등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1,000억 목표를 세웠다고 했는데 허가된 적응증이 K캡정은 지금 4개를 받아놨어요. 네. 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밀환성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위 안에. 밀환성이요? 예. 네. 위궤양 그리고 소화성 궤양 및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맨 마지막만 깁니다.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을 위한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이렇게 해서 4개를 K캡정은 적응증을 받아놨는데 그 적응증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오리지널이 특허가 만료될 때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응증을 넓혀버리는 거다. 그거 있었죠. 근데 팩스쿨루정은 지금 허가받은 적응증이 밀환성 식도염 하나입니다. 내시경, 위내시경을 찍거나 장내시경을 찍을 때 안에 상처가 있는 걸 밀환성이라고 합니다. 스크러치가 있어요. 벽이랑 장벽에. 그래서 밀환성 식도염 하나만 받아놨기 때문에 K캡정은 지금 적응증이 4개여서 원해 처방 실적은 2019년 출시한 다음에 2년에 지금 1,000억 원을 달성했는데 K캡정이 2년 만에 달성한 1,000억도 지금 대단한 성과이기 때문에 이 국산 신약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몇 안 되는 이 저기 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목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파이가 적어지고 있는 거라면 1위 업체가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후발주자가 먹을 게 적어요. 근데 K캡정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온 이유에는 아까 PPI 제재보다 장용 코팅이 없어서 그 장용 코팅 필요가 없어서 위산에 의한 활성화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시장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PCAP 치료제 비중이 10%대에 불과해요. 근데 아까 지금 장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10%니까 만약에 30%대라만 올라가도 3배가 올라가니까 후발주자라고 하고 적응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먹을 파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시작해도 선택지가 옵션이 두 개니까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선택지가 두 개가 됐어요. 거기다가 둘 다 일단 급여예요. 급여를 받았어요. 얘도. 거기다가 팩스클로 약간은 939, 한정당 939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게 너무 싸면은 환자 입장에서 이거 좀 효능 효과가 안 좋아서 싼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발주자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팩스클로는 939, 네. K캡은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나 환자의 선택 옵션에서 약값이 싸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0%밖에 안 되는 비중, 약값이 싼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팩스클루정이 K캡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보타와 팩스쿨루 이쪽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우당탕탕 대응제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손에 나보타와 팩스쿨루정을 들고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